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필리핀 팔라완이란 지역의 예쁜 바다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 이 친구들 손에 손잡고 초록빛 바닷물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와, 저기를 동굴 속으로 들어가나 봐요. 와, 동굴 체험이 있나 봐요. 저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저는 잘 못 들어갑니다. 저런 것은 공황장애가 느껴지거든요. 숨 막히는. 근데 저 바닷물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저 바다 절경하며 색깔하며 너무너무 뛰어들어가서 놀아보고 싶어요. 아,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물도 안 먹었는데. 근데 정말 가보고 싶은 이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 아시지요? 정말 이쪽에는 아름다운 저런 바다색이 예쁜 곳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한 무리가 뒤로 누워서 오네요. 와, 재밌게 놀고 있네. 구명조끼를 입어서 이렇게 동동 뜨며, 와, 누워서 휴대폰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친구도 보입니다. 제가 무슨 경주 아나운서를 보는 건 아닌데요. 제가 빠져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다가 물이 너무 좋아서요. 물이 너무 아름답고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답니다. 와, 정말 바다 색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쪽으로 피서 가요. 바다가 너무 시원해 보여요. 색깔이 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옥색빛. 진짜 옥색빛이네요. 아, 바위도 너무 멋지고. 와, 저 모래까지도 너무 욕심나네요. 돌아. 와, 웅장한 바위. 와, 물 발가락까지도 다 보이고 발등에 있는 점까지도 다 보일 정도. 어머, 이거는 뭐야? 어머, 바다 색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근데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누워 있어요. 이거 뭐지? 뜨는 곳인가요? 사해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 몸이 저렇게 둥둥 떠 있을 수 있죠? 와우, 또한 너무 아름다운. 와,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정말 바다색이네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어쩜 저렇게 푸른 하늘과 바위 사이사이에 초록초록한 저런 수풀이며 바다색이며 정말 아름답지요. 잔디 색깔이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할까요? 고요한 맛, 아름다운 마을. 바다가 또 나왔어요. 제가 꼭 무슨 빨리 읽어야 되는 아나운서처럼 열심히 읽고 있답니다. 너무 멋있죠? 훼손되지 않는 유적지 같은 그런 곳이네요. 와, 멋집니다. 조용하고 저런 데 가서 혼자 조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너무 고요하고요. 저게 아마 우리들이 여행 다니면 태워 갖고 갈 그런 보트 같은 건가 봐요. 아, 석양까지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고요한 바닷가.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고요한 거를 좋아하였는지는 모르지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잖아요. 와! 바나나 나무인가요? 바나나 따로 함께 가요! 바나나 따로 함께 가요!